아, 오늘의 레슨은 일단 어프로치랑 퍼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타는 줄이고 가자, 오늘.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드라이브 잘 쳐, 아이언도 잘 쳐. 근데 그린 주변 가서 이제 약간 철퍼덕 두 번 해가지고 온탕 낸탕 하고, 아니면 한 번에 올려도 3퍼터 아니면 4퍼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은 어프로치부터 먼저 그럼 레슨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이 어프로치를 잘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찾아야지. 내가 잘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또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프로치 어드레스를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프로치 레슨을 예전에 되게 많이 올렸는데 요즘은 조금 소홀하게 올렸긴 해. 근데 스쿼트 올리는 데는 어프로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어프로치 레슨 봤잖아요, 전부 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왼발 오픈하고 좁게 서서 쓰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잘못됐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왼발 오픈이 아니라, 제가 이건 예전에 쇼게임 레슨 할 때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오픈해야 돼요. 몸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걸 내가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정면에서 이쪽을 친다? 그러면 왼발 오픈하세요. 그러면 진짜 왼발만 오픈해. 이렇게. 왼발만 오픈하면, 근데 왼발 오픈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왜 왼발을 오픈하라 그래요? 쇼게임 할 때? 회전. 잘 되려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하자면 스윙이 작잖아요. 그럼 스윙이 작으면 우리가 리듬하고 템포를 맞추기 힘드니까 체중 이동을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임팩트 포지션이라고 하죠. 임팩트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은 어떻게 해요? 살짝 열려있고 체중이 왼쪽에 있잖아요. 이 포지션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팔만 들어서 팔만 툭 치겠다. 이렇게 치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서 좁게 서. 들어서 그냥 이렇게 치면은 이게 어프로치인데. 근데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왼발만 오픈하세요 그러지. 그럼 왼발을 오픈하세요. 그럼 발만 오픈해요. 발만 오픈하지 말고, 이것도 제가 아마추어 분들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공식을 드릴게요. 공식을. 공식을 드리면, 정면 카메라를 보면 왼발을 오픈하세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왼발만 오픈하면 몸은 닫혀 있어요. 몸은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팩트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니까 손목 풀리고 몸을 많이 돌리면서 치지. 그러니까 미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공식 되게 쉬워. 이게 했죠. 원래대로 이제 어드레스를 해. 원래대로 어드레스를 하고요. 드세요. 필드에서도. 필드에서도 그냥 공 위로 바로 들어. 이렇게. 바로 든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45도 그냥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45도로 돌면 공 여기 있죠. 그럼 어디 있어요? 공 오른발 놓으세요. 그러면 오른발 쪽으로 딱 가죠. 여기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놓으면 되게 괜찮죠? 어드레스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오신 분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이 차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유튜브를 보건 뭐를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들었죠? 45도 들려서 그대로 와서 이게 놓죠? 그러면 이거 안 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이 진짜 막 이렇게 타겟 방향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필은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연습하시면 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면 딱 들어요. 45도 들어요. 45도 딱 들어요. 45도 들어. 그래 놓고 딱 놔. 그 다음에 그냥 들어서 이렇게 치면 어프로치 끝!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오류.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왼발만 오픈하세요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왼발만 진짜 오픈해. 몸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다 돌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이거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어드레스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팩트 포지션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공식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공식을 계속 만드냐면,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골리들은 그냥 그거 외워버리면 끝나잖아요.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티박스가 있어. 우리가 티잉그라운드 어떤 뭐 파5나 파4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티잉그라운드에서 못 쳐요. 드라이버 치죠. 세컨 가면 못 쳐요. 아이언 치죠. 그린 주변 가면 못 쳐요. 어프로치 하죠. 그리고 그린에 올라가서 뭐예요? 퍼터 하죠. 이게 딱 이렇게 네 번 치면 파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퍼터 두 번 해서 그런 파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공식이냐면 만약 여기가 티잉 그라운드야. 티박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어떤 걸 하냐면 그린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그린에서 멀면 멀수록 손목 커킹이나 힌징을 많이 써도 돼요. 그래야지 비거리를 많이 늘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숏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숏게임은 어디서 해요? 그린 주변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린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손목을 자제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손목을 많이 쓴다는 거는 비거리에 용이하지 방향성을 용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손목을 적게 쓰면 그럼 그린 위에서 뭐예요? 퍼터. 퍼터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퍼터는 거의 손목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위에서는 아예 손목을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티잉 그라운드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목을 덜 쓰는 게 좋다. 만약에 뭐 트러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빼놓고는. 그러면 제가 왜 이 중간에 이 얘기를 했냐면 손목을 적게 쓰는 어드레스를 하셔야지. 그러면 손목을 적게 쓰는 어드레스 해야 되거든요. 손목을 적게 쓰는 어드레스는 뭐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들어갈게요. 다 어드레스를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 어드레스를 딱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뭐 8의 공식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8이 여기서 항상 이 공간이 일정하잖아요. 여기서도 또 그냥 외우세요. 오늘 다 그냥 이해하지 마. 그냥 외워서 대입해. 그냥 필드 나가서.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오면 돼.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아까 쫓겨서라 그랬죠. 제가 여기까지 됐다? 그럼 아까 그 이 공간은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백스윙 하면서 손목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목을 많이 쓴다니까? 동반자들이나 아니면 내 자신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쇼게임 할 때 이렇게 해. 이렇게. 왼쪽 오픈하라 그래서 왼쪽 체중 많이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건 중계방송을 봤을 때 프로들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와 같은 느낌. 근데 하는 사람 되게 이상해요. 자, 여기까지 들었어. 7번 아이언 기준 45도 가놓고 오른발에 딱 놨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그냥 그립을 이렇게 풀어요. 풀어서 이 공간 있잖아요. 그 보면 이 공간? 이 공간을 앞쪽으로 완벽하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손을 왜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그립이 세워져. 그렇죠? 그립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손목을 덜 쓰겠지. 그래서 여기서 놓고 45도 놓고 옆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놓은 다음에 되게 가까이 들어가. 그러면은 이걸 그냥 높이가 아니라 짧게 잡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게 괜찮죠? 하는 사람 되게 이상해. 근데 대부분 이걸 왜 가까이 못 쓰냐면 손목을 눌러요. 되게 많이 손목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니까 손목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퍼터 하듯이 치면 돼요. 그러니까 웨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58도 웨지를 갖고 있는데 다시 보면 다시 보세요. 45도로 들어서 몸 전체를 열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가까이 들어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걸 풀어야 되냐면 그립이 강한 사람들은 공간이 없어서 생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여기 풀어서 되게 가까이 가야 돼. 되게 가깝게 쓰죠. 제 영상 중에 또 유명한 쇼게임 영상 있잖아요. 야비한 시리즈. 야비한 쇼게임 그게 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위에서 완전히 이렇게 서요. 되게 저 공 하나 가까이 이렇게 섰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손목 되게 많이 서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공 안 뜰 것 같은데 다 떠서 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서 가면 되게 쉬워요. 근데